지금이 제 시계로 오후 1시 53분, 54분. 저는 지금 고령,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동 고분군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요 촬영 카메라의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상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걸만 잘 감이 잘안 잡히는데요.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 박물관 전시관 있고 이제 길이 있습니다. 도로가 가운데 있고요.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. 저는 이제 편의상 북쪽 윙, 남쪽 윙이라고 할 때, 지금 정남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저쪽에 이제 남쪽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완전히 공동묘지로군요, 공동묘지. 지금 제 눈앞에만 해도 벌써 수십 개의 무덤이 보입니다. 여기 다 하나하나가 다 고분이거든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대단합니다. 여기는 워낙 대단하고 수려한 모습이라 철 따라와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이쪽으로 다 고분이 있고요.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박물관에서 이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올라올 때는 촬영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. 요 세부적인 촬영, 그러니까 대략의 스케치라도 세부적인 촬영은 이제 이따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주 루트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쪽으로 저쪽 박물관 뒤쪽으로 빠지는 서브 루트가 또 있는데 거기 정도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저 끝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지금까지 어디 보자. 대릉원, 공주, 부여. 그 다음에 소가야, 그러니까 고성군, 복천군, 복천 이런 데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연이어서 방문하고 있는데 그 스케일이라든지 하는 면에서는 압도적이네요. 정말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. 대단합니다. 대가야는 이제 뭐 금관가야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가볼 거지만 알아가야도 뭐 성했다고 하고요. 네, 어쨌든 간에 복천이라든가 송악동 같은 데하고 비교할 때 압도적입니다. 대가야는 조금 그레이드가 달랐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. 이제 금관가야랑 알아가야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만. 그래서 확실히 대가야는 더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지, 고대 국가에까지 갔든지 아니면 고대 국가에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아닌가. 이런 정도로 고분군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, 오거나이즈 됐다는 얘기죠. 힘도 있었고, 자원도 있었다는 얘기죠. 참 대단합니다. 오늘은 뭐, 다른 거 필요 없이, 이 고분군 전체의 어떤 느낌, 이것만 충분히 느끼고 가도,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요 뒤에 바로 제가 지금 이 44호분 뒤에 있는 건데요. 여기 아마 44호분일 거예요. 여기 하이라이트죠. 지금 그 박물관, 그 전시관 내에서 보고 온 건데,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, 겉에서만 보면 그냥 파란색의 무덤이 있을 뿐이라서, 뭐별 그때 느낌이 안들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대가야, 지산동 고분군의 주인이라고나 할까? 오늘 현재 제 계획은 이제 계속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와서 주산의 정상까지 일단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되짚어서 촬영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저쪽에서 서브 길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쪽 남쪽 윙까지 끝까지 가서 쭉 둘러보고 이제 여기 관람을 마치는 것으로. 뭐. 시간이 되면 대구에 있는 그 여타의 좀 자그마한 고분까지도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, 뭐,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, 대구 것은 뭐 나중에 짬짬이 있다가 다시 또 방문하는 것으로,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굳이, 뭐. 우선 이제,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걸로, 뭐, 짧게 끝날 수도 있고, 길게 끝날 수도 있지만, 더군다나 이제, 오전은 이동하느라고 뭐, 접근을 못 했고요.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오후 2시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읍까지 가서 버스 타고 대구로 이동하면 오늘은 뭐더 이상 다른 일과 일정을 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여유 있게 보는 거죠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
네, 대단합니다. 요 한 커트, 요 한 커트만, 이렇게 한 커트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를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. 아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설명을 보니까 여기 있는 고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,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. 일시에 되지 않았겠죠, 당연히. 그렇다면 44호분은 당연히 왕일 테고, 그 외에도 여러 개들은 왕일 겁니다. 이게 전부가 다 왕은 아닐 테지만 왕일 겁니다. 여기 올라오는 길에 그 가야사의 그 가야사 연봉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, 52년도에 건국됐다고 해놓고 그 400년으로 건너뛰어요. 그 사이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현재 가야사 연구, 가야사에 밝혀져 있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근본적으로 뭐, 그, 백제나 신라도 실질적으로 4세기나 되어야 고대국가로 성장했다는 거니까, 그 사이에 뭐, 가야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뭐,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. 네. 요게 이제 제일 크다는 44호분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고, 아마 저쪽 뒤에 끝산이 아마 조산성 있는 조산일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상당히 더 올라가야 되는. 네. 네, 일단 또 동영상 끊고요.